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 대학농구 유리그 드디어 리그 개막 이후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지겠습니다. 4연승, 5연승 그리고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다시 한번 경희대 농구의 부활을 선언하며 파죽지세로 정상에 도전하는 경희대학교와 극강의 전력으로 올해는 반드시 통합 우승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새로 지어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정팀 고려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번 가드 장태빈, 10번 포워드 전현우, 14번 가드 김진영, 23번 포워드 박준영, 그리고 31번 센터 박정현 선수가 오늘 먼저 코트에 나왔고요. 그리고 박세용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4번 가드 권성진, 그리고 7번 가드 권혁준, 9번 가드 김준환, 10번 포워드 박세원, 그리고 33번 센터 하승윤 선수가 먼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김현국 감독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1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먼저 점프를 해서 공을 따냈고요.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붉은 계통의 유니폼을 경희대학교가 입고, 자주색이죠. 진한 자주색 경희대학교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김진영 선수도 오늘 거의 처음으로 선발이 나왔어요. 자, 인사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가볍게 마무리. 박정현 또다시 득점. 김진영 왼쪽 전현우 드리블, 다시 이번에 가로채기. 자, 김준환 완벽한 찬스 마무리합니다. 경희대도 득점이 터지고 있고요. 외곽 연결 김진영 페인트존에서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 석점. 오, 아, 두 점이 표시가 되는군요. 이번엔 고려대학교 리바운더들이 더 많았습니다. 김진영, 아, 절묘한 패스 마무리. 박진영, 멋집니다. 던져봅니다. 권성진,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석점. 선수들의 움직임. 자, 전현우의 석점 들어갑니다. 경희대 농구가 좀 더 빨라지고 살 텐데요. 자, 다시 한번 가로채기. 김준환 스틸. 본인이 직접 올라가고 두 점 얻어냅니다. 연속 득점. 자, 고려대 수비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멀리서 정말 두 점. 이준혁.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우점. 상당히 높은 탄력을 보여줬던 박세원. 다시 외곽. 아, 이번에 또다시 가로채기. 이번에는 김동준 마무리. 자, 장태빈 더블클러치로 외곽 연결하지만 이게 공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현우의 마무리. 0.1초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경희대학교의 슛이 통하지 않으면서 17-18 한 점 고려대학교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자, 뭔가 좀 해결책을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하지만 또다시 턴오버. 가로채기 성공하는 권혁준. 뒤쪽으로 내줬고 마무리하는 권성진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파고 들면서 수비 밀어놓고 점프 슛 도전. 권혁준 도망가는 경희대학교 21-18. 자, 김진영 치고 가야죠. 김진영 다시 뒤로 내줬고, 이우석 다시 인사이드. 신민성 놓쳤는데 뺏기지 않았습니다. 전현우 던집니다. 석점. 재밌어 왔고 던집니다. 이준협의 석점. 이준협이 석점까지 꽂아놓으면서, 네, 2m 4cm 빅맨인데 중거리 장거리도 가능한 선수고요. 드라이빙. 아, 정말 빨라요. 그리고 김진영. 자, 들어가야죠. 김진영 레이업. 자, 수비를 너무 의식했고 리바운드 잡아냈고 바스켓 끝. 자, 기습적으로 석점을 던져봤던 권성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면서 고려대 빠르게 김진영 도전. 권혁준 던질 듯 하다가 왼쪽으로 내줬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하는 권성진 두 번째 석점. 자, 김진영 스팀 모브, 그리고 두 점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다시 권혁준 드라이빙. 권혁준 점프슛 두 점 성공. 권혁준의 두 점 점퍼. 공 살아있고요. 김동준 리버스레이어. 김동준의 과감함. 두 점을 더 만들어내고 33-33 동점. 그리고 1초 던져야죠. 이번에는 신민석 두 점 심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33-33 동점으로 2쿼터 전반이 마감됩니다. 자, 3쿼터 시작됩니다.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33-33 팽팽하게 두 팀이 맞선 가운데 3쿼터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장태빈 다시 인사이드. 자, 왔어요. 두 점.
자, 김진영 놓쳤습니다. 가로채기 경희대학교 빠르게 나와보는데요. 자, 전전을 앞에 두고 두 점 성공. 그리고 마스킹 카운트 파고듭니다. 다시 외곽. 자, 실수가 나왔고 김진영 잘 젖혀내면서 마무리 하드군이요. 원핸드 덩크. 고려대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파고들면서 하지만 블록슛 높이에 박정현 막아냈고 빠르게 나가는 경기대 고려대학교. 박준영. 자, 인사이드 김진영 다시 있습니다. 김진영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준영 슛모션 들어오다가 다시 외곽 연결 던집니다. 김진영 깨끗하게 꽂힙니다. 아, 이거에 바로 연결이 됐어요. 상대 허를 찌르는 장태빈. 그렇죠. 자, 더블 클러치 마무리합니다. 다시 치고 나왔고 가로채기 장태빈. 장태빈의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백패스 김진영 투핸드 덩크까지 꽂아넣습니다. 자, 수비에서 좀 압박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장태빈 석점. 어, 이거까지 들어갑니다. 최재화. 최재화도 한번 던져보는데요.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이번에 턴오버예요. 최재화의 실수. 그리고 장태빈 빠르게 들어오면서 라이언 마무리. 줄 곳을 찾는데요. 이제 3쿼터 2초 1초 들어갑니다. 권혁준 3쿼터 종료와 동시에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두 점을 조금 더 좁혔던 그런 스코어. 하지만 점수가 2쿼터 끝날 때와 다르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61-47 고려대학교가 많은 점수 앞서 있는 3쿼터입니다. 조선대와의 경기에서도 4쿼터 득점을 몰아치면서 30점 이상 벌였기 때문에 경희대는 4쿼터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지금보다 더 점수 차이, 큰 점수 차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집중해야 되는 경희대학교. 고려대도 끝까지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퍼스트 플레이 두 점 만들어내는 박정현입니다. 디펜스도 하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노룩 패스 마무리 해줘야죠. 김동준 잘 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16점 더 도망가야 되고 좁혀야 되는데요. 두 점. 자, 김준환이 돌아왔습니다. 허용할지 아니면 본인 더 도망갈지 서정현 직접 해결합니다. 5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경희대 추격이 필요합니다. 외곽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퍼스트 플레이 뒤쪽으로. 자, 가로채기 끌어내면서 또 빠르게 나갑니다. 자, 박세원이 공격 템포를 놓치고요. 자, 만들어가야죠. 자, 드라이빙 들어오면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자, 김동준이죠. 김동준의 도점. 자, 고려대 작전시간 이후에 공격인데요. 경희대 수비가 더 적극적여질 것 같은데요.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지금 만약에 리바운드가 경희대로 떨어졌다면 석공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유석 선수가 그 결정적인 리바운드 하나 해줬습니다. 자, 개인 능력 보여주는 김진영. 아, 박세원 다시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죠. 박세원 도전.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로채기. 가로채기 끌어내는 김준환. 그리고 도전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이 경희대가 원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3분 56초 어떻게 흘러갈까요? 외곽 바로 던집니다. 김진영. 와. 성공합니다. 자, 마지막 더 힘을 내야 되는 경희대학교. 13점 뒤져 있습니다. 자, 던지죠. 오. 들어갑니다. 석점 박세범. 자, 인사이드 박준영 해결합니다. 권혁준 뒤로 최재화. 최재화 마무리 두 점. 경희대 끝까지 농구 포기하지 않습니다. 1분 37초 남았고 이번 공격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장을 한번 찍어보고 싶을 텐데요. 그 도장 찍는 선수 박정현입니다. 자, 경희대 빠르게 왔고 공 루즈볼을 다시 따냈고 김동준 두 점 들어가지 않고 팀인 안 됩니다. 다시 잡아서 보내니 마무리 김동준. 5초 4초 김진영 끝까지 가겠죠. 김진영 마무리합니다. 승리의 도장 확실하게 찍어버리는 김진영. 멀리서 던져봅니다. 빗나가면서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 경희대학교와 고려대 연승을 달리던 두 팀의 맞대결. 고려대학교가 84-75로 어렵게 경희대학교를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